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이틀, 3일 전이면 벌써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향 갈 때 부모님에게 선물을 뭐 사갈까 하고 들떠서 우리가 온 국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추석인데도 초상집이 됐습니다. 여기 시민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다들 다 어둠에 붙잡혀 있고 근심 걱정, 금심 걱정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이놈 한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빨리 쳐내야 추석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석이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추석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백화점, 또 재래시장 등등 모든 상권,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또 과일, 또 이런 모든 걸 다 추석 경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누가 삽니까 지금? 응?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 안 쓰고요. 외국으로 지금 돈 다 붙이고 있어요. 외국으로. 어? 외국에 최소한 통장 하나는 다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유학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돈 심지어 몇백만 원에도 거기다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왜? 비상시에 탈출하려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에? 그리고 또 현찰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지금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다고요. 지금. 응? 이래서 나라가 되겠냐고요. 이게. 나라가. 문재인! 야 이놈아! 어? 그리고 계속 저 통계 조작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어?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주한미군이 나가면 뭔 일이 생깁니까? 달러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주한미군은요.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것보다가 경제를 지키는 달러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달러를 지키는 부대. 달러는 미군 달러 아니에요. 미군. 필리핀 안 봤어요? 옛날에 내가 크라크 공군기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는요. 필리핀이 흥청거렸다고요. 그런데 하이고 마르코스인가? 어떤 자식이? 미군 나가라. 그래서 필리핀 크라크 공군기지가 다 오키나와로 이동했죠. 그 후에 내가 크라크 공군기지를 가봤더니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아이코 세상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크라크 공군기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 미군이 빠져버리니까 죽음의 도시가 된 게 죽음의 도시가. 어? 앙겔레스라고. 앙겔레스 맞는지 모르겠다 발음이. 필리핀 완전히 망했지 지금. 응? 망하니까 또 지금 필리핀 그 저기 대통령이 또 막 트릭을 쓰려고 또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붙어가지고 골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 미국이 그걸 알고 그래? 차라리 너희들 그럼 완전히 가.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도 지금 김문재인, 문정인 요 모든 지금 여기 지금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국가안보에 주도하는 이런 놈들이 계속 지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뭔 말 했다가 국민들이 발끈하면 또 살짝 내는 그건 학문적으로 한 말이라고 또 요따위 소리라고 조금 지나다가 뭐 또 우리는 미군이 없는 세상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요따위 소리하면 또 우리나라 그 우파에서 또 막 일어나면 또 아 그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또. 야 이 뱀새끼 같은 놈들아 이 자식들아 학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개자식들 말이야 니들 속에 빨갱이잖아 이 자식들아 니들 솔직히 까놓고 직선적으로 해 사나이가 붕알차고 이 자식들아 말 돌리지 말고 우리는 김정은의 품으로 가기를 원한다 딱 그렇게 말하라고 차라리 자꾸 말을 돌리고 비꼬고 난리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왜 자꾸 나를 욕하게 만들어 이 자식들아 욕한 것도 힘들어 이 자식들아 어? 욕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개새끼 같은 놈들 말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국민 여러분 내가 열받아서 욕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욕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뭘 상식이 없어서 목사가 자꾸 욕한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욕하는 직분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십니까? 성경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행악의 종자들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욕 얼마나 잔지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예수가 독사의 새끼라 그래서 이 무덤들아, 이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야, 이 자식들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욕 차는지 압니까?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욕의 개념도 모르고 자꾸 날 보고 떠들어. 욕은요, 욕 먹을 놈한테 욕을 하는 것은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래서 예수도 욕한 거예요. 선지자도 욕한 것이고, 성경이 다 욕으로 되어 있어요, 욕으로. 그러나, 욕 안 먹어야 될 사람한테, 의로운 사람한테 비방하기 위해서 욕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 욕은 하면 안 되죠. 나도 안 해요. 그런 욕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난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욕 잘해요. 야, 이 자식들아, 저기 똥을 차려! 그 따위로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지 마! 자식아, 예수 붙잡고 장난치려 그래, 이 자식들아. 우리 교회 자리 비싼 자리야. 너 같은 놈이 여기 앉아있기가 이 자리 한 자리가 비싸야지. 나오지 마! 강력하게 내가 책망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놈한테는 내가 천사처럼 성겨, 천사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내가 엎드려 절해요. 아유, 자매님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내가. 어? 그런데 말이지, 이걸 모르고, 불의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자꾸 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욕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한지 아세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한테 욕을 해요.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다가요. 하도 이승만이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대통령이 야 회담 안 해. 나 잠깐 쉬었다. 화장실 갈 거야. 나간 사이에 이 뭐라 그러냐면 이 고얀 놈의 새끼야. 그리고 통역은 하지 말라. 통역은 하지 말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분노에 찼죠. 제가 쓴 책 이승만의 분노, 4대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승만의 4대 분노, 제가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걸 읽어보시면 한국 근대사가 빵 뚫리고, 이거는 제2의 지식입니다. 제2의 지식, 성경 다음의 지식입니다. 성경 다음의 지식이 이승만의 분노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면 돈 많은 번 주면 사요. 가서 사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먼저 광고를 드렸지만은 이번에 추석 밥상머리 교육은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자식, 손주, 사위 다 만나, 이웃 다 만나거든. 꼭 대화의 주제를 문재인은 왜 하야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하십시오. 토론회 자료는 내가 발표한 한기총에서 발표한 일곱 가지 주제,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 경제성장 파괴, 또 안보 해체, 원전 파괴, 4대강보 해체, 국제외교 왕따,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사상, 이 일곱 가지 주제로 토론회 해주셔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천만 서명에 가입하자, 우리 가족 단위로 다 하자 해가지고 서명 다 받으셔서 본부로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추석을 지나는 큰 의미입니다. 이거 안 하시고 여러분 조상 묘소에 가서 절해봤자 헛방이에요. 그 조상 묘소에 가서 절한다고 여러분이 살 줄 압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어요.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가 뭘 누려요, 누리긴.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그 가족회의에서 토론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하라 TV 나와서 이 유튜브 방송을 딱 누르고 들으세요. 가족과 동시에 청취하십시오. 저 정강훈 저 개자식이 뭐라고 떠든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마 귀가 있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여기에 우리 대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잠시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잠시 토크를 나누고 또 여기 또 엄마 대장 족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 안동 대일리라고요. 안동요? 예. 내가 의성인데 고향이.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동 사람들요. 하여튼 고집 더럽게 세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안동을 보면 그죠?
유성룡 뭐 거기 하회 부용대 그 가면 네. 대단하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갓 쓰고 다니는 어른이 있고 뭐 대단한데 자 지금 우리 한기총에서 문재인을 하야하라 네. 하고 일곱 가지를 딱 걸었는데 네. 혹시 그 시골에서도 그 들렸어요? 네. 와 제가 네. 저뿐만 아니고 아, 안동에서는 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좀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만세. 일본은 네, 지금 한기총으로 네. 그 우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 이번에 네. 그 추석 때 네. 집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네. 이것을 아,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자매 들어오라 그랬죠. 저 바깥에서 하면 빨리 들어오라 그래. 집집마다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집집마다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 가족끼리 그 서명을 네. 그 자리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들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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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광고 한마디 직접 예. 해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해서. 자, 우리 그 지금 그 경기도고 충청도고 예. 경상도고 전라도고 제주도고 우리 다 같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민족 얘기는 이제 집어치워야 되겠죠. 그렇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서 이영훈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적군의 그러니까 공산당의 북괴 선전 선동에 놀아나서 민족에 이제 지금 얽혀서 지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 지금 종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국민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일으킨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위대한 조국을 우리 국민이 깨닫고 이번 이 한가위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이 서명을 바로 받아서 옆에 또 이웃에 모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 한기총으로 보내주셨으면 참 뜻이 있다. 그리고 천만인 그렇게 한다면 천만인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오케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그 추석날 제사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할 테니까 우리 5천만 모든 민족의 집집마다 이 방송을 딱 틀어놓으시고 단체 가족 우리 함께 그 저 국가를 위해서 한번 애국가도 부르고 예. 예 묵령도 한번 하고 조상한테만 절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성공하신 그분들한테도 절을 한번 하시고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안동이 특별히 그 유해 고장 아닙니까? 네. 이 종갓집들이 거기 안동에 의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의성도 있고 예천도 있고 봉화도 있고 맞아요. 영주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식구들이 많이 네. 모여서 어른들끼리 말씀도 하시는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께서. 네. 그때 이제 한 자리에서 유튜브를 너 알아 TV를 네. 방송을 트시고 네.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우리 뭐 전화 인터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맞아, 네, 맞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연결도 좀 하시고 아 좋아요 좋은 생각이 저도 뭐 아닐까. 다른 방송처럼 제가 네, 전문 앵커는 아니지만은 네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네. 저 참 심각한 게 조국이라는 분이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자회견 또 엉망이고 인사청문회도 엉망이고 네. 그리고 속이고 거짓 위선 자 아닙니까? 네. 진짜 그 성경 말씀대로 외식하는 사람이 그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되었습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나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나라가 이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공산주의 그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법규를 헌법을 이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갑재 선생님께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살아 있고요, 헌법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중에서 공안 검사가 몇 안 되지만 이분들이 나서서 이 지금 내외란을 일으킨 대통령 까지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이 국가를 접목하고 있는 이
예, 공산주의자들 네.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안동에 네. 저하고 전화만 하시면 통곡하고 우시는 네. 그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 예, 가셔서 안부 전해 주시고 네. 언제 시간 되실 때 네. 서울에 오실 때 네네. 이 자리에 한번 들리셔서 네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 한번 눈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안동에 참 대단한 그 어른들이 계십니다. 네.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지방 순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번에 내가 안동을 꼭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 8.15 대회를 놓고 시간 없어 못했는데 이번은 안동도 한번 꼭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마디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을. 네, 네. 지금 행정 조직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공산주의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함께 각 시군에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지금 복지를 그 복지의 좋은 이름으로 민명 아래 여러 가지 그 사회주의식 지금 전부 퍼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 지금 쓰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바로 옆에 보면 그 4.19 혁명이라는 그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 표지석이요. 근데 이 표지석이 석 달도 안 됐는데 섰습니다. 이, 그래서 이 단체, 세운 단체가 뭔지를 제가 봤더니 4.19 혁명 기념 사업회입니다. 좋아요. 예, 이 단체는 처음에 결성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성됐지만 지금은 작용화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작용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4.19는 완전히 우파예요. 예. 우파고 지금 예. 4.19 때 청와대에 진입을 했던 분들이 네네네. 이번에 문재인 진입을 다시 하려고 네. 그분들이 연세가 다 70대 후반입니다. 아, 예. 예. 그분들이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아, 예. 그분들 우리 편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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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요거 명함 잘 가지고 예. 안동 집회를 한 마련해보자고. 예. 안동 집회. 자, 우리 애국 열사, 우리 자매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드디어. 나오세요. 세 명 다 나오셔. 세 명 다 나오셔. 아, 이야, 여러분, 유관순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관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명신을 보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이명신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로 오시죠. 일찍 왔어요. 네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윤숙을 보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모윤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멘토가 되는 박순천 여사를 보고 싶습니까? 여기 지금 박순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오시고 일단 저 국민들에게 짧게 인사 한마디씩 먼저 하시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 공교육 초중고 교과서 120권을 전출판사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 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와도 앞으로 중학교를 가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학부모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장시간 있다 보니 또 아이들 봐야 되니까 집에 갔지만 저희들이 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마이크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을 다 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최초. 네네. 그 전희경 의원이 알죠? 네네. 전희경 의원님이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네.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전희경 의원님이 교과서를 읽다가 분노가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보다가 이제 한 템포 빨랐죠. 그래서 분노를 생겨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러 왔어요. 네. 전희경 의원님이. 일부분을 봤겠죠. 예. 네. 네, 저처럼 120권은 아니고. 네, 물론이죠. 네.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부분별로 그 TPT를 만들어 와서 쭉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간증을 하면 가르치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교과서는 총체적 제목이 이승만 지우기를 해놨다. 이게 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 네, 이승만을 지워버렸다. 그 다음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놨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 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써놓고 해서 한 시간 특강을 했는데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감명을 딱 받고, 이야, 무슨 저런 젊은, 미안합니다. 국민들 앞에, 지금 국회의원한테,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저런 애가 다 있나. 아, 젊은 애가 지금 무슨 정신 똑바로 박혔네, 저거.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가서 그때의 김무성 대표님이요. 저 새누리당 대표님이 네네. 김무성 대표님한테 가서 대표님 내가 사람 하나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 전희경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봤대. 무조건 전희경 여기 저 비례대표로 꼭 넣어주세요. 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사람 추천하는데 처음이요. 그 사람 내 추천한 게 처음이요. 그 김무성 대표는 웃으면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공개 검증은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전희경을 30분 특강을 딱 시키더라. 시켜가지고 전 의원님들한테 듣게 한 뒤에 그때 김무성 대표가 사회하면서 이거는 이 시대 장군이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례대표 명단 짤 때에 당에서 청와대를 올렸더니 청와대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전희경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지금 내가 보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요. 아유. 114명인가? 뭐하는지. 그 중에 딱 3분의 1만 전희경처럼만 해도 나라 살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전희경 그 국회의원이 정말로 전국구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제가 제 몫을 다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또 길을 열고 추천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지금 대표님도 감아보면 끼가 넘치는 것 같은데 끼가 넘치는 것 같은데 복음의 끼가 넘칩니다. 아니요. 양축 다 조국 대한민국과 복음과 두 개의 끼가 아니. 넘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니 뭐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교과서를 전체를 다 분석했다. 이거는 뭔가 본정신이 아니거든. 뭔가 이게 성령에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아, 네. 네. 그러면은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자. 성해방이죠. 성해방이고 조국이 말했던 사회주의 완성판이죠. 야. 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기가 막혀. 교과서 이제 성해방이면서 사회주의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 사회주의를 완성시키는 그 중간 과정으로 인권을 집어넣은 거죠. 아하. 그래서 성해방과 인권과 그리고 지금 조국이 말한 것처럼 그 사회주의 완성에 대한 결정판이죠. 그래서 결국은 네. 끝났습니다. 전 사실 발언을 저 목사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니 이제 항상 순종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지만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오늘 막 찔러버려요. 오늘 이 발언을 두고 참 기도를 나름대로 했어요. 네. 하나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서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아니요 매일 하러 나와요. 방송하러 나와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절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제가 그 분수대 4시 예배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분을 했지만 사실은 교과서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제가 한 20권 분석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50권이 되니까 돌겠더라고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그 앞에 배경을 제가 먼저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목사는 직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저 신앙심에 의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봉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를 월급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성도들이 내가 신앙에 의해서 목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금액도 안 정해져 있다고 원래는 일종의 옛날에는요 성미 떠서 줬어요. 성미 그렇지.
한 숟가락씩 성물 따가지고 목사님들 밥 먹고 살라고 줬다니까.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은 공부를 안 하면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어서 타이반 자이반에서 무조건 손에 책을 들고 사는 게 목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 저도 뭐 이게 책을 안 읽을 수 없고 공부 안 할 수 없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인류 역사가 이제 내려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두 축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네. 예, 이건 그리스식 사고방식.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식 헤브라이리즘. 이 두 축인데, 이게 중세 때까지 올 때까지는 두 개가 대립하기도 하고 새끼가 꼬이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헤겔 철학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헤겔 철학의 변증학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게 헤겔 철학이 어디로 가냐? 앙겔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앙겔스가 칼막스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 원래 그 앙겔스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기업인이야, 부자야. 그런데 이 자식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 아버지 사업장을 갔더니 너무 불공평한 거야. 뭐냐? 지 아버지가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월급의 90%를 지 아버지가 가져오고 10%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야, 이 우리 아버지가 나쁜 새끼구나, 이거.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생겨나서 지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마귀가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은 다섯 가지의 조직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위에 지도자, 그 위에 중앙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당, 이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다 까부셔서 평등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앙겔스로 넘어가서 앙겔스가 칼막스에서 완성이 된 뒤에 원래는 이 영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딱 들어갔어요. 찔러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국은 복음이 쫙 깔려있어서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슬라브족한테 갔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네. 거기 가서 딱 찔렀더니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거든. 교회가. 네, 네. 그래서 그냥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성공하는 데는 항상 교회 타락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교회가 안 타락하면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왜 주사파 빨갱이가 특세하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가는 반증이야.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역사 철학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길이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뭐 막 먹고 들어오는데, 와, 우리 저 오랜만에 오셔서 예, 잘 찍어가지고 좀 보도해봐요. 잘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싹 먹고 이제 들어갔는데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뭐 저 서독, 동독 딱 불태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산주의가 유럽을 먹다가 딱 스탑이 된 거야.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그람시의 빨갱이, 이탈리아의 빨갱이 그람시가 가나 보니까, 야, 공산주의가 왜 불길 붙다가 왜 멈췄나 봤더니,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라고 있어요. 네. 덴마크, 스웨덴 노래야. 네, 네. 여기에 딱 가니까 공산주의가 퍼덕퍼덕하고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 그렇지. 건전한 국가가 서 있는 데는 공산주의가 가다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람시란 놈이, 이 나쁜 자식이, 자,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먹게 하려면 일단은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를 일단은 무너뜨려야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때 도입한 것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란서 68혁명을 불을 질렀더니 전 세계가, 유럽이 공산주의는 막아냈는데 그게 그건데 공산주의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네. 신막시즘. 그렇죠. 다시 말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는 네. 한 방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교과서에다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이 작업이 성공되면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현재 지금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목숨 걸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리얼한 거 있죠? 정확합니다. 제일 리얼한 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중에서 일단은 동성애에 대한 교과서의 기록이 얼만큼 심각한가. 요거 한번 저 대충 국민들이 쉽도록 막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체감 있게 한번 설명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만들어놨나. 이제 너와라 TV를 제가 이제 한 세네 번째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학부모들 중에도 너와라 TV를 잘 모르셔서 너와라 TV를 설명을 해드렸고 어제부터 시청하게 된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다 완성했고 끝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대학교로 갔고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정말 일어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냥 동성애는 교과서에 콘돔이면 된다. 이것이 끝입니다. 왜 동성애를 했을 때 어떤 폐해가 생기는지 또 쉽게 말해서 뭐 남성 간의 항문 성교를 했을 때 에이즈가 유발된다라는 그런 문구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교과서에 성해방을 전부 다 기술해 놓은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 성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16세면 성인과의 성관계는 사랑으로 합법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 그 전교조의 선생님 지금 현재 교사입니다. 전교조 소속 선생님이 13세부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 그래서 얼마 전 우리도 또 기사화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남자 여자가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써야 되겠어요. 뭐라고? 그냥 그 섹스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보건 교과서부터요. 남자 여자가 성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나 드리는 말에 의하면 유치부에 유치원 때 가면요. 플라스틱으로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만들어가지고 꼭 찔러 넣는 거, 그걸 애들한테 보여준다며요? 실제로 이제 성평등 교육관, 우리나라의 각부에 성평등 교육센터라고 있어. 그건 당연히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제가 교과서 분석한 거는 2009년도부터 분석을 했어요. 2009년도 교과서부터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교과서가 이런 상황이면 그럼 연수를 따져보십시오. 제가 분석한 게 2009년도부터 분석을 했으면 지금 아이들이 배운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렇지. 또한 이것을 지금 현재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모르십니다. 몰라요. 또 중요한 건 교육부 각급 학교에 다 통화하고 찾아가고 다 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모든 결론은 이겁니다. 위에서 시킨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위에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 제가 처음에 이 교과서 분석하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은 남자 여자 성기가 아예 그냥 섹스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세상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12가지 피임법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학생 인권 조례와 성적 자기 결정권 그 권리를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성평등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곧 젠더를 의미하며 50가지 성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동성애 포함이죠. 당연히 시체성애 소아성애 다 포함이죠. 시체는 50가지 성은 시체가 뭐냐고. 시체를 좋아하는 거죠. 시체를 뭐 시체가 좋아서 슬퍼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적 대상인 거지요. 아니, 성적 뭐 죽은 지향. 시체를 놓고 그 위에서 섹스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거죠. 그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그 학칙이라든가 이런 데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모 학부모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막을 수 없죠.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그래서 이야. 교과서의 젠더, 곧 성평등, 아이고. 남자 여자 말고도 50가지, 70가지 성이 있다. 아이고. 곧 이것은 뭐냐? 남자 여자 말고도 수많은 성이 있는데 네. 이 성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 지향이고
이성적 지향을 향하여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넌 남자인데 왜 치마를 입어. 넌 남자인데 왜 이렇게 할까. 무슨 아침에 여자, 점심때 남자, 저녁엔 또 여자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게 성평등 조례. 또한 이 성평등 조례는 그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부터 제주도까지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모든 여지를 결정하며 위에서 내려온다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입니다. 그 위에가 어디예요? 아, 위가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가 또 지명하셨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학부모들이. 아, 그런데 결론은 이번에 조국을 임명한 것처럼 국민들의 모든 의견과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지금 다 결국은 뭐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파괴하며 가족을 해체시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서로 고발하고 이거 무슨 여기 공산 완전 공산주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육도 끝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일곱 가지 외에 물론 결정탄의 일곱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결정 내셔주셨잖아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사회주의를, 그거 말이 됩니까?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성해방을 가르치며 인권을 가르치며, 또 거기에 갈등을 저장해놓고, 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성평등 조례, 전부 다 해놓고 인권으로 보장하며, 그럼 결국 뭐예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께서 사회주의를 언급하셨고 그분을 임명하셨고 또한 지금 현재 NAP를 말하고 기독교를 혐오한다는 사람을 첫 번째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향한 화살입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강원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살을 각오했던 사람이 정강원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아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이건 방송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나 뭐 이름을 안 밝히니까요.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통해서 동성애 배웠구나.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거죠. 초등학생인데 손가락 어느 정도냐면 자기 성욕을 해결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초등학생한테 너무 잘해주더랍니다. 너무나 잘해주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성욕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 이 연약한 초등학생 성기에 손가락으로 후벼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욕이 일어날 때 주체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요. 아이고 자 이건 저는 사실 뭐 정치도 관심 없고요. 저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한국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한 데는 전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너무 잘해준 거죠. 잘해주니까 좀 불이한 가정이고 또 이제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인데 여자 선생님이 여자 아이한테 정신병이네, 그 초등학교 때 자기의 성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착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적인 아이한테 성욕이 감당 안 되면 강남에 호스트바 가면 될 거 아니야. 내 애들을 붙잡고 그 짓을 하고 앉아서 이 개 같은 년. 그래서 결국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후벼파기 시작해서 뭐 피도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했는데 아이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한 20대 정도 돼서 이제 자살을 각오하고 삭발을 하고 우리 정강호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런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 상태가 이런 지경이면 앞으로 이렇게 피해받는 애들이 한 명이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날 일이고 미래입니다. 왜 이 전화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받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정강호 목사님을 저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단번에. 아이고야. 단번에 치유를 받으셨고. 성령이 치료했다. 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가 치유도 받지만 은사도 함께 받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이죠.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심정 통독의 은사, 그다음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쓴 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 즉시 가나로 9년 동안 선교사로 가서 9년 동안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9년 동안 거기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나서 한국을 들어오니 거기서 이제 남편분은 소천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 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아하. 유튜브를 보다 보니 목사님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보니까 내가 그때 은혜 받았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강호 목사님은 모를 것이다. 본인은. 모르지 뭐.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강호 목사님께서 그때 나를 내가 머리를 다 삭발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참석했던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내가 가나에서 9년을 섬겼고 다시 한국을 들어오니 한국이 이 난리가 났고 목사님이 10월 3일날 죽겠다. 일본으로. 그래서 이분이 전화 온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그때 죽을 목숨이었고 죽었던 목숨인데 내가 가정을 꾸렸으면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가정을 꾸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정강원 목사님 앞에 영순이로 세워달라는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 지금 그 연락이 돼요? 아, 어젯밤에도 카톡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추석 끝나고 네네. 여기 한번 모시고 나와봐. 아니, 오시기로 하셨어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참 우리 정강원 목사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맞아요. 만났지만 맞아요.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죠.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반입니다. 맞아. 네. 그런데 저 목사님 정치하는 목사 같다. 쉽게 말해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뭐 등등 이단인 것 같다. 그것이 반입니다. 자, 그러나 가면서 봐야죠. 네.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 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해명 기회를 한번 주셔야지. 지금 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앵커가 돼서 그러니까 나도 한번 대면 여기 보십시오. 정강원 목사가 저짓하면 틀림없이 저 새끼가 뒤에 가서 국회의원 해쳐먹으려고 저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밖에 못 봅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는 걸 한마디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요 이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쓴 돈이 133억이에요. 133억 중에 딱 10억만 가지고 이번 국회 말고 전번째 국회에 양당 더하기 친박당 더하기 서청원한테 내가 돈 10억만 갖다 주면요. 나는 국회의원 1번에 가요. 1번으로. 그렇게 가면 쉽게 가지. 그럼 뭐하러 내가 이렇게 막 떠들어가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은 시세에서 안 하지만 마지막에 저 새끼가 대통령 하고 싶어 그래. 여러분 저는 대통령 할 자질도 없고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못 건널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목사들 우습게 보지 마요. 목사는요 목사 안수 딱 받을 때 주님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 세상 정치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시시해서 눈에 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황제가 이 땅에 있는 뭐 대통령 이런 게 시시해서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박근혜 이명박을 만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혹시 자존심 상하고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다 가져오세요. 나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1등 공신을 한 사람입니다. 가져와요. 나는 증명할 수 있어요. 사진을 내가 다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얼만큼 했는지 가져와봐. 여기 강화문에서 애국집회 한 사람들 다 합쳐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수고한 그 사진 내가 다 내놓을 테니까 한번 와봐.
그리고 돈 쓴 거 영수증 다 가져와. 당신들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서 돈 얼마 썼는가. 난 영수증 다 있어. 내가 다 모아놨어 일부러. 당신들이 나한테 따질까봐 내가 일부러 수표도 복사 다 해놓고 썼단 말이야. 가지고 있단 말이야. 133억이야. 어? 어디라고 떠들어. 근데 내가 날 보고 무슨 대통령 하려고 했다고 이 짓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말 하면 명예훼손을 내 고발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일단은 저 강도 같은 저 이 권리학 같은